네, 룸살롱 술값이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 이 양주 회사가 술집에 주는 리베이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주를 팔아주면 이 산 가격의 10% 정도를 술집에 되돌려줬다는데 양측이 맺은 계약서를 김준희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한 이용주점이 국내 1위 양주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공동 마케팅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달이 양주 20박스 이상을 사면 산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자기네 제품을 사용을 해줘라. 그러면 12년은 15,000원, 17년은 20,000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하겠으니. 일종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난 넉 달 동안 약속대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한 달이면 서너 번씩 업소 방문을 하죠. 각 회사 메이커별로 한 3~4회씩은 방문을 합니다. 유흥업주들은 이런 거래가 뿌리 깊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판매회사는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면 뭐 영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이제 내용을 좀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거래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져 양주를 적게 사는 소형 주점은 대형 주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뒷동거래는 또 탈세 의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양지업계의 소문으로 돌던 이런 관행이 불거지면서 관계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준희입니다.